네, 그런가 하면 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이 정부를 떠난 뒤 KT 자회사와 삼성에서 받은 자문료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액수가 크기도 하거니와 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시점이 총선, 대선 기간과 묘하게 맞물립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012년 위성방송 기업인 KT 스카이라이프에서 9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차였던 당시 서 후보자는 이번 대선 때처럼 문재인 대선 후보의 남북관계 참모였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통일 사업을 계속해왔고 위성방송 전략 방향을 잡기 위해 서 후보자를 위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끝낸 시점입니다. 1년 계약으로 자문위원을 시작한 4월 1일은 총선 일주일 전이고 9개월 만에 해촉된 시점은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였습니다. 서 후보자 측은 해지 사유는 따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측도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 후보자는 2008년 7월부터 약 2년간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월 500만 원씩 모두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퇴직 4개월 만에 취업인데 서 후보자 측은 2008년 당시에는 고문직의 경우 고위공무원 취업 제한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